신기하다, 진짜. 자, 요 아이 좀 보세요. 새로 들여온 신품종인데요. 요렇게 세툴로사래요. 자, 가격은 7,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요 아이가 나중에, 하얀 꽃이 핀대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토톨토톨한데요. 촉감이 되게 신기해요. 요런 아이들도 다육이가 있다는 게 저는 감탄을 안할 수가 없네요. 다육이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저는 다육이 이름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. 자, 하나하나 이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. 자, 7,000원입니다. 요, 마디바. 이게 너무 온실로인데 귀엽고 예쁘죠? 이게 괜찮아. 색감 좀 보세요. 자, 이게 얼만가? 가격 불. 자, 비싸나? 요 아이가 10,000원이라네요. 뭐, 그 내가요? 예. 자, 요 색감 좀 보세요. 입장 끝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요. 요즘 요 마디바가 아주 인기죠. 요렇게 입장도 넓고 귀엽기도 하면서, 자, 입장 끝에 뾰족뾰족한 게 매력이에요. 너무 예뻐요. 요거 좀 보세요. 자, 요 아이는 10,000원이고요. 또, 요 아이는 25,000원입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3만 원입니다. 와, 아주 단단해요. 요것은, 자, 사장님이 키우시는 요런 마디바 종류들도, 또 레인드랍, 요런 종류들도 아주 많은데요. 와, 농장 대표님들은 참 즐거우시겠어요.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하종일 보고 있으니까요. 자, 요 아이는 독일 홍기시마. 얼굴이 네 개를 달고 있네요. 자, 요 아이가 15,000원이랍니다. 와, 요 아이 좀 보세요. 요 아이는 먼노예요. 요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. 요 아이가 10,000원이래요. 요렇게 뽀얗게 분을 이렇게 입혔는데요. 아주 튼실하고 건강합니다. 자, 요렇게 큰 아이가 10,000원에 사장님이 주신대요. 와, 가격도 착하고 다육이도 아주 튼실합니다. 요 아이 화분에 심으면 작품이 되겠어요. 자, 요 아이. 자, 7,000원이래요. 와, 백봉이죠, 요 아이가. 입장이 아주 도톰하고요. 이렇게 큼직해요. 아주 튼튼하게, 건강하게 자랐고요. 가격은 7,000원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아이는 당연 금입니다. 요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꼭 부채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예쁜데요. 아주 빨갛게 물들여 줬고요. 자, 요 아이 가격 알려드릴게요. 자, 요렇게 큰 화분이에요. 자, 요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. 요 아이가 15,000원에 사장님께서 주신대요. 이렇게 튼실한 묵은둥인데요. 요 아이를 15,000원에 주신대요. 가격도 착하고 또 너무 예쁜 요 당행금. 와, 키워볼만 하죠. 그리고 이쪽에 작은 아이가 있거든요. 요 작은 아이는 8,000원이래요. 이 아이는 8,000원입니다.